안녕 선생님들. 그때그때 그리고 싶은 것을 배워서 그리고 있는 그림 조서희쟁이야.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수채화의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오늘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감의 발색표를 만들어보고 있어요. 처음에 신한 SWC 수채화 물감 30색 한 세트를 샀거든요. 수채화를 시작할 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써왔는데 원하는 색감을 표현하기엔 그것만으론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림을 그리는 다른 분들이 주로 쓰는 물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부족했던 것,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매번 잘 적어두었었는데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한꺼번에 구입을 했어요. 홀베인 물감 14종 낱개로 슈민케 물감 14종을 구매했는데 처음 써보는 것이거든요. 둘 다 엄청 유명한 물감이지만 기존에 쓰던 신한 물감이나 다니엘 스미스 물감은 근처 화방에서 낱개로 구입했던 그건 어느 정도 써봐서 색감을 잘 아는데 새로 산 홀베인이나 슈민케 물감의 발색은 아직 잘 몰라서 컬러 차트는 필수였어요. 수채화 종이 위에 어떤 느낌으로 펼쳐지는지 알아야 쓰니까요. 실수도 없어지고요. 낭비도 줄어들죠. 그림 그릴 때 한번 발색표를 만들어두면 계속 쓸 수 있으니 이득, 매우 이득. 홀베인과 슈민케는 둘 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물감이라서 과연 그 값을 할지 설렘 반 기대 반이에요. 새로운 물감들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풀과 나무, 숲, 그리고 하늘, 바다를 좀 더 다채로운 색으로 꾸밀 수 있는 색들을 엄선해서 골랐거든요. 아, 그리고 신한 틴트 물감 12색 한 세트도 같이 샀어요. 모두 40색이네요. 새로 산 물감 숫자가. 그래서 팔레트 하나도 새로 구입했는데 미젤로 더블데커 40칸짜리를 샀어요.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사다 보니 물감 구매한 것도 40개고 팔레트 칸도 40개네요. 그래서 새로운 팔레트에 이렇게 물감을 잘 채워놓고 곧바로 시작한 거죠. 발색표 만드는 걸. 발색표 만드는 데는 다 합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완성 다 만들고 나니 뿌듯하네요. 새 물감을 사고 그리고 발색표 만든 기념으로 간단한 작품 하나를 그려볼까 해요. 과연 새로 산 물감은 그림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범사는 오늘 새로 산 물감으로만 그렸습니다. 범선, 황혼의 범선. 그럼 이만